대체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? 혹시 이것들이... 주소를 모르니 집까지 쳐들어갈 수도 없고... 예, 난 모르겠다! 재미난 자식아! 이걸 안 가져갔다군. 이게 무슨 짓이에요?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군. 부원장님을 죽인 거예요? 그 안에 있는 내용 모두 봤어요. 당신 때문에 제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. 그리고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어요. 지금이라도 경찰에 자수하세요, 제발. 언제 왔지? 너무 생생해. 이러지 말게. 자네가 이러면 안 돼. 자네 아버지가 아시면 날 죽여도 비밀은 밝혀져. 자네가 저지른 병원의 비리는 드러날 거야.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. 날 죽인다고 일이 감춰질 것 같나? 걱정 마세요. 상황을 정리해보면 여기서 부원장이란 사람을 다른 한 명의 목소리가 해치고 이 일을 알아차린 이 몸의 원래 주인, 즉 지민이란 간호사도 해치려 했다. 저 추리닝도, 그리고 이 USB도 꿈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거였지. 내가 어떻게 이 여자가 됐는진 모르겠지만 꿈이 실제라면 내가 이 데이터를 본 건 어쩌면? 아, 이 새벽에 문자가? 상은놈, 나한테 아주 단단히 빠지셨군. 이번엔 요정 같은 실수는 없다. 야, 어디 만지는 거야? 작은 거 맞아? 뭐냐? 형, 나 먼저 들어갈게. 밥 안 먹고? 집에서 좀 씻고 나와야 할 것 같아. 그 여자구나. 아 참, 형도 갈래? 오늘 소개시켜줄게. 우리 집 근처 편의점 알지? 예전엔 나랑 맥주 마신대. 이따 7시까지 그쪽으로 와. 그럼 7시에 봐. 나 먼저 갈게. 어서 오세요. 어딜 만져! 그때 그 진상? 생각보단 봐줄만하게 생겼네. 어머, 팔에 걸렸나 보네. 아니에요, 천천히 구르세요. 3,800원입니다. 이거 좀 따줄래? 네? 따달라고. 나 오늘 네일 새로 했거든. 아, 네.
연 거야. 네? 너! 난 누군지 알아? 앞으로 한 번만 더 상우 오빠 주변에서 꼬리 쳤다간 가만 안 놔둬. 알겠어? 그땐 맥주 정도로 안 끝난다, 너. 조심하라고, 편순이 주제. 안녕하세요. 오빠. 너 나가. 뭐? 나가라고. 싫은데? 얘기했잖아. 나 너랑 더 만날 수 없다고. 오빠. 여기서 추하게 무슨 짓이야? 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. 나쁜 새끼야! 저기 피. 괜찮아요. 조금만 기다려줘요. 정산하고 나올게요. 아, 한상우 저 자식한테 복수를 하려고 시작한 작전이었는데 뭔가 독해지기 어렵네. 이거 이대로 계속해도 되나? 아우, 좀 독해지자, 정복이! 어디로 갈까요? 네, 저기...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. 제가 살게요. 형! 야! 아름 씨, 저분이 바로 제가 말했던 형이에요. 아름 씨! 정신이 들어요? 저 사람이 틀림없어. 간호사를 불러와야겠어. 아름 씨 좀 봐줘. 너 어떻게? 야, 너 어디야? 그게 치킨 시켜놨는데 안 와서 편의점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. 지금 어디 있어? 병원이요. 병원? 아름아! 오빠? 상민 오빠도? 쌤이 네가 여길 어떻게... 어떻게는 내 친구가 여기 있다길래 왔지. 아름 씨하고 친구야? 그럼 쌤이 씨가 상우 씨 동생? 응. 오빠도 아름이랑 아는 사이야? 근데 아름이는 괜찮은 거야?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. 간단한 쇼크랑 쓰러질 때 타박상이 조금 생긴 정도야. 다행이다. 그나저나 세상 좁네. 둘이 무슨 사이야? 설마? 얼마 전부터 해벌레 하면서 들어오더니. 정말 그랬어? 정말이라니까요. 누나, 나 많이 안 좋은 거예요?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말을 안 해주는데 전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걸 들었어요. 길어야 두 달이라고요. 경훈이는 금방 퇴원해서 또 학교에 다닐 수 있어. 진짜요? 저기... 선생님... 별로 위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. 선생님... 고마워요. 위로해 주셔서.